우리 삶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플라즈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얼어있는 물, 즉 얼음은 고체 상태입니다. 얼음에 열을 가하면 액체인 물이 되고 계속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증발되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열과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전자 중에서 열과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결국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온화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질의 제4의 상태라고 부르는 플라즈마 상태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플라즈마는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물질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넓은 우주를 기준으로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 99.9%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만 이루어진 지구의 모습이 우주에서 봤을 때 이상할 정도의 희귀한 사례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플라즈마는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를 빛의 형태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간접적으로 플라즈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번개, 태양, 형광등, 네온사인 등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플라즈마의 빛으로 플라즈마는 의외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합니다. 플라즈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우리는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는 이온화 현상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늘 한 몸처럼 붙어있던 친구나 연인을 강제로 떼어내면 화가 나고 마음에 불안정함이 생기는 것처럼 이온화는 분자 또는 원자에서 서로 꼭 붙어있던 원자핵과 전자를 강제로 떼어놓은 것과 같아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즉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높은 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는 마치 마법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화합물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플라즈마의 불안정한 상태, 즉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평소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고온 플라즈마와 저온 플라즈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섭씨 약 수백만에서 수천만 도의 고온 플라즈마는 대표적으로 인공태양과 같은 핵융합 에너지로 연구되며 미래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온 플라즈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섭씨, 약 상온에서 수만 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물리화학 반응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자소자 제조, 대기오염 물질 또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장치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속 광선검, 로켓 추진, 용접, 조명, 도시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응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미래 기술로 촉망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의 플라즈마 연구실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플라즈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주세요.